221페이지 공인중개사 협회입니다. 시험에 한 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출제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넘어갑니다. 협회도. 자, 협회 2번. 협회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의의 같은 것은 거의 출제가 안 됩니다. 민법하고는 달리. 자, 그 협회의 성격입니다. 2번에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그래서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공인중개사법에 규정 없으면 준용한다는 말은 적용한다는 뜻이에요. 아까 입법기술이라고 했죠. 민법에 있는 조문을 또 한번 여기 다 열거해야 되잖아요. 그 열거 안 하고 준용한다고 하면 그대로 적용한다 하면 법 조문 수를 줄이기 있기 때문에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입법기술로 나온 표현이고요. 따라서 시험에 나온다면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하면 X입니다. 사단법인입니다. 사람이 모인 단체가 사단법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인가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인가라는 말은 공인중개사법에 오직 협회 설립 인가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협회 설립할 수 있기 때문에 협회 설립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협회 가입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이미 설립주의, 이미 가입주의입니다. 협회 숫자 제한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세대한공인중개사협회 두 개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2페이지입니다. 맨 밑에 협회 설립의인데 개업공개사인 공인중개사는 맨 마지막에 협회 설립할 수 있다. 그래서 협회 설립 안 할 수도 있다. 회원으로 가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래서 개업공개사인 공인중개사입니다. 따라서 시험에 공인중개사는 협회 가입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옵니까? X입니까? 공인중개사는 협회 가입할 수 있다. 안 할 수도 있다. 오냐고 X냐고요? X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개업공인중개사. 자격증만 따도 협회 가입 못합니다. 반드시 개업을 한 사람들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물론 중개인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법 7638호 부칙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 이게 중개인이라고 하죠. 자, 어쨌든 개업공개사만 협회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설립할 수도 있습니다. 개업공개사가 아니고 단순히 시험에만 합격하여 자격만 취득해도 협회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223페이지 정관 작성인데요. 협회는 회원 300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여 서명 및 날인하고 개업공개사 600명 이상이 출석한 창립총회에서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자, 그 다음에 3번 창립총회입니다. 600명 이상이 출석한 창립총회에서는 서울특별시에서 100명 이상, 광역시 밑도에서 각각 20명 이상 개업공개사가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자, 이게 숫자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숫자. 발기인은 300명 이상입니다. 300명 이상. 그 다음에 협회, 총회 참석 인원은 600명 이상입니다. 600명 이상. 그 다음에 이 600명 중에는 서울특별시에서는 100명 이상. 그 다음에 광역시 및 도에서는 20명 이상이 참석을 해야 되고요. 우리나라 광역시 및 도가 15개입니다. 왜 특별시 서울 빠져나갔으니까 16개 시도 중에서 세종특별자치시는 우리 공인중개사법상은 시군구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러면 300명이고요. 광역시 및 도,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 100명 하면 600명 중에서 400명은 전국에 골고루 분포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서울에서만 몽땅 600명 다 참석하면 안 되고 과거 기출문제에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가야 될 숫자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 이렇게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설립 인가 받아서 5번 설립 등기함으로써 성립합니다. 223 맨 마지막에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몇 줄 치십시오. 시험에 인가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X로 출제됐습니다. 인가 플러스 설립 등기까지 하여야만 성립을 합니다. 224페이지 협회의 조직입니다. 3절 협회는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어야 한다는 규정은 삭제됐습니다. 주된 사무소를 어디에 두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지부, 지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의 지부를 시군구의 지회를 둘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 둘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공공개사협회 같은 경우는 서울하고 경기도는 지부가 4개입니다. 4개. 경기 남부지부, 북부지부, 서부지부, 동부지부 해서 서울도 마찬가지고요. 지부가 4개씩입니다. 나머지 시도에는 1개씩 있습니다. 지부. 둘 수 있습니다. 안 둘 수도 있습니다. 시군구에 지회를 둘 수 있습니다. 시군구 할 때 시는 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와 특별자치도의 행정시의 시를 말한 행정시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광역시가 아니면서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이 수원시입니다. 수원시가 울산광역시보다 인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원에 구가 4개가 있는데요. 그럼 수원에 만약에 영통구, 건성구, 팔달구 이렇게 4개가 있는데 각 구별로 지회 둘 수 있습니다. 수원시에 하나 둘 수 있는 게 아니라 구가 있으면 구별로 둘 수 있다고요. 지금 다 두고 있습니다. 감투를 많이 씌워놔야만 그 조직 운영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지회 다 안 둘 수도 있는데 현재는 다 두고 있고요. 지회뿐만 아니라 분회도 두고 있어요. 심지어 분회. 법에는 없지만. 어쨌든 지부 지회는 둘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협회의 임원에 대한 규정은 예,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명문 규정이 없습니다. 예, 즉 협회가 자율적으로 정하면 됩니다. 그 명문 규정 이게 명문 한자가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만 한자가 잘못됐네요. 명문이 그게 아니고 명문 규정입니다. 명문 규정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명문 규정 글자가 직접 있다는 이야기 없다는 이야기죠. 협회 임원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협회 정관으로 정하면 됩니다. 뭐 회장이 몇 명이어야 된다, 부회장 몇 명이어야 된다 이런 규정 없다 이 말이에요. 법에는 자율적으로 정하면 된다. 자, 그다음에 225페이지입니다. 225페이지 협회의 업무입니다. 협회의 업무. 그 협회의 업무 고유 업무가 7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시험에 나올 만한 게 뭐가 있냐면은 3번 회원 자질 향상을 위한 지도와 교육, 교육 내모하십시오. 교육. 교육, 연수, 교육 및 연수. 연수도 내모하시고요. 즉 회원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은 고유 업무입니다. 그런데 실무 교육, 연수 교육 이런 것들은 수탁 업무입니다. 원래 실무 교육은 시도이사가 하는 거죠. 회원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만 고유 업무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협회 그 부동산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 부동산 거래 정보망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6번 공제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원 상호 간의 부조를 목적으로 한다. 상부 상조를 목적으로 한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226페이지 수탁 업무입니다. 수탁 업무라는 것은 받을 숫자, 받아서 하는 업무입니다. 원래 자기 업무가 아닌데 그게 바로 시도의사로부터 받아서 하는 업무가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험 시행기관으로부터 시험도 위탁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시험 출제도. 근데 현재는 시험은 산업인력공단에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제사업입니다. 공제사업은 양가로 1번에 보니까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공제사업이라는 것은 공동으로 회원들이 돈을 냈다가 한 사람이 사고 나면 왕창 몰아서 보장을 해주는 제도죠. 우리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보험 안 들고 개인택시 공제조합에 가입하잖아요. 공제에. 자, 그래서 양가로 2번 공제사업의 범위가 있는데 요거는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비영리 사업으로서 회원 상환의 부조를 목적으로 한다. 비영리 사업입니다. 영리 사업이 아니고. 그래서 공제 사업을 해가지고 남는 돈 가지고 주주 배당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비영리 사업이기 때문에. 양가로 3번 공제 규정 제정 승인입니다. 공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공제 규정을 제정하여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 받아야 됩니다. 협회는 오직 국토교통부 장관하고만 상대합니다. 협회 지도감독, 지부지회 지도감독도 시도지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 받습니다. 시도지사 승인 이런 거 나오면 X입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공제규정 내용인데요. 227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동그라미 3번 책임준비금 적립 비율 이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 줄에 보니까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입니다.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 밑줄 치십시오. 시험에 협회 총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 X입니다. 총수입액이 아니라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입니다.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56번에 맨 마지막에 10분의 1에 동그라미 4번 있죠? 동그라미 4번 밑줄 치시기 바랍니다. 동그라미 4번.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공제료가 얼마인지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참고로 19만 8천 원입니다. 1년의 공제료가. 1년 공제료 19만 8천 원 1억 이상가 1억 가입하는데 19만 8천 원이라고요? 그러면 이거 10%니까 19,800원은 쓰면 안 되고 최소한 적립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책임준비금으로 사고 나면 배상하기 위해서. 그래서 총수입액이 아니라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입니다. 양가로 5번 공제회계입니다. 동그라미 1번 이 공제회계는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해야 되고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 얻어야 됩니다. 10% 적립한 것마저 다른 용도로 쓰려면 옛날에는 이거 책임 공제회계를 별도 회계로 관리를 안 했습니다. 그냥 협회 통장에 넣어놓고 뭐 아무나 찾아 쓰고 했습니다. 지금 협회 재산이 2천억 정도 된대. 한국공인회사협회 지금 현금만 800억을 보유하고 있다더라고요. 그 나머지 한 천억 정도는 부동산이 각 지부 건물들 자가 건물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편이죠. 2천억이면 회비 얼마 안 받아요. 6천원 받는데 그래요. 6천원 한 달에. 그 회장 출마는 지금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만 협회 그 자기들 내부 규정으로 협회 회직자에 한해서 출마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냥 분회장이라도 하면 한 사람이 지부장 지회장 그게 이제 헌법에 위반된다 해가지고 무효라고 해서 법원에서 시정하라고 했어요. 시정하라고 했는데 이미 선거는 다 끝나버렸죠. 그 선거는 무효는 아니라고 했어요. 이미 한 거는. 그러니까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협회 회장 치열합니다. 협회 회장 하면 소송에 엄청나게 시달립니다. 돈이 많다 보니까 서로 하려고 하죠. 지금 현 회장은 경기 남부 지부장 하다가 저하고도 뭐 연수교육하면서 많이 봤는데 지금 화성에 있는 화성 경기도 화성에 서 중개 받은 분이 협회 회장하고 있어요. 박 회장이라고 계시는데. 자, 동그라미 2번 운용 실적 공시는 3개월 이내입니다. 3개월 이내.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동그라미 하십시오. 3개월 이내에 일간신문 또는 협회부에 공시하고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된다. 3개월.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두 장만 해도 80점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여기에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43번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43번에 동그라미 5번 밑줄 쳐놓으십시오. 43번에 동그라미 5번. 43번에 동그라미 5번에 보면 3개월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6번 공제사업 지도감독입니다. 동그라미 1번 시정명령인데 전부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다고 했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협회 상대하는 사람은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시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감독원장은 국토교통부 장관 요청 밑줄 치십시오. 국토교통부 장관 요청이 있는 경우에 검사할 수 있습니다.
수시로 검사할 수 있다, 정기 검사할 수 있다 X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7번, 양가로 7번 공제운영위원회 이거 별표 안 하시고요. 시험에 전부 다 이 많은 내용, 협회 내용 다 합해서 한 문제 나오는데요. 그중에서 공제운영위원회가 나올 확률이 좀 높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없다가 신설됐습니다. 왜 신설됐냐면은 공제료 지금 19만 8천 원 받는 거 이것도 적자라고 징징거리고 지금 계속 올려달라 하고 있어요. 공제료를.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돈을 쓰고 있길래 관리하고 있길래 적자라고 하는지를 감독하기 위해서 이제 공제운영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공제운영위원회는 협회에 둔다. 밑줄 치십시오. 둔다. 두 번째 줄에 둔다. 둘 수 있다가 아니라 둔답니다. 우리 앞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국토부에 둘 수 있었습니다. 이건 둔다. 필수기관입니다. 그 인원수는 동그라미 2번 맨 마지막에 19명 이내로 합니다. 그 다음에 228페이지 보겠습니다. 운영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위원장.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보좌한다. 부위원장 밑줄 치십시오. 앞에 우리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할 때는 부위원장이 없었어요. 그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양가로 8번 운영위원회의 구성입니다.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사람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2번 3번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미만 3분의 1 미만 밑줄 치십시오. 3분의 1 미만입니다. 그래서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56번에 3분의 1에 정리를 해놨고요. 2번 3번이 누구냐면 2번이 협회 회장 그 다음에 3번이 협회 이사회가 협회 임원 중에서 선임하는 사람입니다. 즉 19명 중에서 협회 관계자는 3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 19명 이하고 이 중에서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이 되겠는데 3분의 1 미만이라고 하면 6명 이하여야 합니다. 협회 관계자는. 협회 영향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협회 관계자가 3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동그라미 4번에 그 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시험에 물론 나올 수는 있는데 그가 뭐가 나오냐면 디귿이 나와서 출제됐습니다. 금융감독은 또는 금융기관에서 임원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지금 현직 금융기관의 임원도 공제운영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나머지 그 위원 조건은 참고로 보시고요. 5번 보겠습니다. 5번 공무원과 회장을 제외한 밑줄 치십시오. 공무원과 회장을 제외한 임원 밑줄 치십시오. 주어. 시험에 모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이렇게 하면 X죠. 회장하고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하나여 연임할 수 있다. 보궐위원회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모든 위원의 임기는 2년이라고 하면 X입니다. 그 다음에 6번 운영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각 1명 두 대,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호선이라는 말은 상호간에 선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국회의원도 국회의원 중에서 상호간에 선출하고요. 콩클럽의 교황 선출도 추기경들 중에서 선출하죠. 그 호선입니다. 호선. 상호간에 선출한다 이 말입니다.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7번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입니다. 재직위원 과반수 찬성이 아니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9페이지 9번 공제사업의 개선명령입니다. 주어 국토교통부 장관 밑줄 치십시오. 전부 협회 상대하는 걸 다 국토교통부 장관이라고 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협회 공제사업 운영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자산 상황이 불량하여 중개사고 피해자 및 공제가입자 등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즉 업무 집행 방법의 변경 등 개선 명령을 할 수 있다. 양가로 10번 임원에 대한 징계 해임 요구를 할 수 있다. 지금 내용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게 다 합해서 한 문제 나와요. 그래서 빨리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또 역시 10번도 주어가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해임 징계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공제사업을 건전하게 운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자, 그 다음에 11번 재무건전성 유지입니다. 재무건전성 지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반가로 2번 이 다음 재무건전성을 모두 준수해야 되는데 동그라미 1번 직업 여력 비율은 100분의 100 이상 밑줄 치십시오. 100분의 100 이상 이게 시험에 한번 출제됐어요. 100분의 100 이상 분수로 하면 100분의 100 이상 퍼센트로 하면 100% 이게 뭐냐면 돈 달라고 하면 무조건 줄 수 있을 만큼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공제금 달라고 하면. 그래서 지금 협회 현금 보유액이 800억이라고요. 그걸 부동산으로 투자하려고 해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국토부에서 손해배상 들어오면 바로바로 줄 수 있도록 현금으로 보유하라고 한대요. 230페이지 협회에 대한 지도 감독 등입니다. 1번 지도감독권자 누구라고 했어요? 협회 상대하는 사람 다 국토교통부 장관이라고 했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도감독합니다. 지부, 지회라 하더라도 그 시험에 이런 게 잘 나와요. 지부는 시도이사가 지회는 등록관 정인 지도감독한다. X입니다. 협회는 오직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도감독하고요.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12번에 정리가 그래서 되어 있습니다. 12번에 그게 까만 별표에 보니까 지도감독관청 해가지고 동그라미 2번 협회는 지부 지회도 모두 누가 한다고 돼 있어요? 국토교통부 장관 12번에 있죠. 핵심 비교정리 프린터 12번에 있습니다. 나머지 지도감독하는 것은 똑같고요. 앞에 우리 개혁공개사 지도감독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231페이지 보고 의무입니다. 협회는 총회 의결 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지체 없이 보고입니다. 5일 이내 보고는 자격 취소죠.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50번에 보면은 보고하는 거 4개 적어놨습니다. 그게 1번, 2번 밑줄 치놓으세요. 50번에 1번, 2번. 50번에 1번, 2번 오늘 한 겁니다. 전부. 예, 자격 취소는 2번에 보면 5일 이내 보고 총회 의결 내용은 지체 없이 보고입니다. 자, 그 다음에 협회가 지부 지회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한 경우 밑줄 치십시오. 설치한 경우 지부는 시도의사에게 지회는 등록관 정해 신고해야 됩니다. 사후 신고입니다. 설치한 경우 대신에 14회 시험에는 물론 출제위원이 잘못 출제하기는 했는데 설치할 경우 해가지고 X였습니다. 설치 한 경우입니다. 사후 신고입니다. 사전 신고가 아닙니다. 231페이지 그래서 인가 보고 신고 승인사항 정리인데요. 협회 설립 인가는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인가받고요. 총회 의결 내용은 지체 없이 보고하고요. 지부 지회 설치는 신고는 사후 설치한 때에는 지부는 시도의사에게 지회는 등록관 정해 신고합니다. 그 다음에 공제규정 재정 변경 책임준비금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 받아야 됩니다. 자, 이게 내용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여기에서 시험에 한 문제에 출제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가장 안 중요한 파트가 협회하고 공인중개사 제도입니다. 그 이유는 공인중개사 제도는 변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협회는 협회 가입해도 되고 안 해도 되잖아요. 협회 몰라도 중개업할 수 있죠. 이미 가입주의, 이미 설립주의이기 때문에 중요도가 낮습니다. 자, 다음은 236페이지 보칙입니다. 보칙이 오히려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용은 별로 안 되는데 시험에는 더 많이 나오니까. 자, 237페이지 업무 위탁인데 업무 위탁 2번에 보면은 실무교육입니다. 2번 실무교육 237페이지 시도지사는 주어를 밑줄 치세요. 시도지사가 실무교육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어디다가 동그라미 1번 부동산 관련 학과가 개설된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입니다.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라고 하면 대학교,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이런 게 다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2번 협회, 그 다음에 3번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협회에서 많이 하고 있고요. 학교도 지금 뭐 서울의 열린사이버대학교
동국대학교, 한양대학교, 금국대학교 이런 데 다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벤처대학원 대학교 같은 데 위탁되어 있습니다. 인하대학교, 평택대학교 뭐 이런 데도 위탁되어 있습니다. 모건대학교도 위탁되어 있습니다. 강주대학교 이런 데도 실무교육하고 있습니다. 자격증 따면 부동산 관련 학과 교수는 자격증 딴 거하고 교수하는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죠. 교수 되려면 또다시 뭐 그 말이 아니고 학교에다가 실무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실무교육 기준입니다. 실무교육 하려면 강사 요건이 있어야 됩니다. 동그라미 1번. 이 강사 요건 시험에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박사 학위 소지자 밑줄 치십시오. 박사는 경력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2번에 전임 강사 2년 이상 유경험자, 3번에 석사 3년 이상 유경험자, 4번 변호사 2년 이상 유경험자, 2년 연도만 좀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그 다음에 7급 공무원 6개월 이상 유경험자, 6번 공인중개사 등으로서 3년 이상 유경험자가 실무교육 강사 될 수 있습니다. 자격증 따고 3년 이상 경험 있으면 실무교육 강사는 될 수 있습니다. 석사도 3년입니다. 가장 경력이 짧아도 되는 건 경력 없어도 되는 건 박사죠. 박사는 바로 될 수 있습니다. 238페이지 강의실 확보인데요. 양가로 2번에 강의실은 50제곱미터 동그라미 하십시오. 5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우리 중개사무소는 면적 제한이 없죠. 중개사무소는 면적 제한이 없는데 강의실은 5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자, 그 다음에 4번 시험 위탁입니다. 시험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 또는 협회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시험은 실무교육은 대학전문대학에도 위탁할 수 있었는데 교육은 대학전문대학에도 위탁할 수 있었는데 시험은 대학전문대학에는 위탁할 수 없습니다. 관보고시입니다. 이렇게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관보에 고시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위탁 행정수수료입니다. 행정수수료 제2절 238페이지 행정수수료인데 이 수수료에 대해서는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52번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52번, 52번에 1번부터 6번이 있는데 51번에 1번부터 6번 수수료라는 표현 쓰는 게 있는데 첫 번째 응시수수료 1번 응시수수료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격증 재교부 수수료 이 두 개는 시도조례 여기 시도조례 이걸 적어 넣으세요. 그게 시도조례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52번에 1번 2번은 시도조례 그 다음에 세 번째 등록신청 네 번째 등록증 재교부 신청, 재교부 신청, 그 다음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증, 재교부. 이 네 개는 시군구조례입니다. 시군구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수수료 안 내는 게 특히 시험에 뭐가 나왔냐면 자격증 교부. 자격증을 처음에 교부할 때는 수수료 안 내죠. 자격증 교부할 때는 합격하면 공짜로 자격증을 교부합니다. 52번에 다 있습니다. 239페이지 위탁 시 수수료입니다. 시험 등을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가 위탁한 자의 승인을 얻어서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보려면 시도이사가 시험을 위탁했기 때문에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위탁한 시도이사의 승인을 얻어서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인데 그게 아마 작년까지는 2만 8천 원 받았습니다. 올해도 2만 8천 원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포상금 제도입니다. 241페이지 포상금 제도 보상금 241페이지입니다. 보상금 지급하는 것은 딱 세 개밖에 없습니다. 1, 2, 3 보상금
예, 보상금입니다. 보상금. 보상금 지급 사유는 세 가지밖에 없다. 무등록. 무등록. 무등록자. 그 다음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그 다음에 양도. 자격증 등록증 양도. 대여한 자. 양수. 대여받은 자. 이 세 개만 보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이거 외에 중개보수를 초과해서 받는다든지 투기 조작한다든지 하는 거 신고해도 보상금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이 세 개만 보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양가로 2번 보상금은 한 건당 50만 원으로 합니다. 50만 원 밑줄 치시고요. 그 다음에 2번 보상금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100분의 50 밑줄 치십시오. 100분의 50 이내에서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보조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보조할 수 있다. 50만 원 중에서 최소한 25만 원까지는 대줄 수 보태줄 수 있다. 국가에서. 자, 그 다음에 3번 보상금은 행정기관에 의해서 발각되기 전에 밑줄 치십시오. 발각되기 전에. 발각된 후에 신고하면 보상금 안 줍니다. 발각되기 전에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그 신고 또는 고발 사건에 대해서 검사가 공소제기 밑줄 치십시오.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 밑줄 치십시오.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하여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그럼 보상금 안 주는 게 불기소, 무혐의 결정, 공소권 없음 이런 거 보상금 못 받습니다. 기소 중지 보상금 못 받습니다. 근데 판사가 무죄를 선고해도 보상금 받습니다. 왜냐하면 공소제기라는 게 기소했다, 공소제기했다 똑같은 말이에요. 재판에 회부만 하면 보상금 받는다고요? 판사가 무죄를 선고하더라도 보상금 받는다. 그런 게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보상금은 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관청은 그 사건에 관한 수사기관의 처분 내용을 조회한 후 보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그 결정일로부터 2월 결정일로부터 2월 예, 결정일로부터 밑줄 치시고 1월 동그라미 하십시오. 결정일로부터 1월입니다. 접수일로부터 신청일로부터가 아니라 결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보상금 지급합니다. 시험에 2월 이내에 보상금 지급한다. X로 출제됐습니다. 6번 등록관청은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인 동그라미 하십시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에는 균등하게 배분, 균등 배분 밑줄 치십시오. 다만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배분 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하여 보상금을 지급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7번 등록관청은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두 건 동그라미 하십시오. 두 건 이상의 신고 또는 고발이 접수된 경우에는 최초로 밑줄 치십시오. 맨 마지막 줄 최초로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2인하고 두 건이 다르다고요? 보상금을 2인 이상이 같이 왔다고요? 그럼 같이 오면 각각 50만 원씩 주는 게 아니라 균분입니다. 균분. 균등하게 배분이니까 25만 원씩 줘요. 10명이 같이 온다고 해서 각각 50만 원 주는 게 아니라 50만 원 가지고 10명을 나눠준다고요. 근데 여러 건수가 접수됐다고 두 건 이상이 어제도 한 건 접수되고 오늘도 한 건 접수되고 내일도 한 건 접수됐다면 최초로 접수한 사람만 준다고요. 왜냐면 이미 먼저 접수한 사람 보상금 줬는데 또 뒤에 한 사람을 줄 수는 없겠죠? 그 국가에서는 국가기관에서는 돈 50만 원밖에 안 준다고 어쨌든 한 사람한테 50만 원 나가면 더 이상 안 주는 거죠. 여러 명이 동시에 오면 균등하게 배분입니다. 시험에는 이걸 반대로 바꿔서 낸다고요. 예를 들면 2인 이상이 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각각 50만 원씩 지급한다. X. 그 다음에 두 건 이상이 접수되었을 때는 균분해서 지급한다. 이렇게 X로 출제됐습니다. 자, 다음은 243페이지 개업공개사 등의 교육입니다. 교육. 교육인데 교육제도는 248페이지에 보면은 교육제도 비교해서 여기에서 한 문제 반드시 나와요. 교육제도 비교.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는 53번에 있는 거 그대로입니다. 지금 248페이지하고 똑같아요. 248페이지하고 똑같은 게 53번에 있습니다. 반드시 한 문제 출제된다. 자, 그러면 교육 실시권자를 비교해서 보면 교육이
먼저 그 교육이 다섯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직무교육, 그 다음에 중개실무교육, 경매실무교육 요 세 개는 사전교육입니다. 사전교육. 사전교육이고요. 세 개는 연수교육하고 그래서 하고 예방교육은 사후교육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직무교육, 실무교육, 경매실무교육은 미리 받아야 된다고요. 취직하거나 개업하기 전에. 근데 연수교육이나 예방교육은 미리 받는 게 아니라 현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받는 교육입니다. 자, 그래서 실시권자를 보면 연수교육은 시, 도지사가, 그래서 이 다섯 개 교육 중에서 다음 중 시, 도지사가 실시할 수 없는 교육은 하면 답은 예, 경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매수신청 대리 실무교육입니다. 매수신청 대리 실무교육. 매수신청 대리 실무교육은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나머지는 다 시도의사가 실시할 수 있습니다. 직무교육은 등록관청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직무교육 등록관청 밑줄 치시고요. 그 다음에 예방교육은 보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이 실시할 수 있습니다. 예방교육은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실시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교육대상자입니다. 연수교육은 개업공개사와 소속공인계사가 우리 보통 일반 회사 다니다가 연수교육 받으러 간다고 합니까? 실무교육 받으러 간다고 합니까? 주로 연수교육이라고 하지 엄마하고 수련하는 거예요. 그는 현업에 종사한 분들이 받는 거예요. 연수교육이라는 거는 실무교육은 실무하기 위해서 받는 교육. 옛날에는 실무교육을 사전교육이라고 불렀어요. 옛날에는. 예, 그래서 연수교육은 현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자격증 있는 분들이죠. 중개보조는 연수교육 대상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직무교육은 보조원이 될 자라고 되어 있죠. 사전교육이라는 이야기죠. 미리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보조원 되고 나서 받는 게 아니라 보조원 되기 전에 미리 받아야 됩니다. 중개실무교육도 마찬가지 미리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등록할 자, 소속공인계사, 법인인 경우 모든 임원 책임자 될 자입니다. 이게 박산에 다 적을 수가 없어서 그렇지만 미리 받는다. 소속공인계사로 취직하고 나서 받는 게 아니라 취직하기 전에 미리 받는 교육이 실무교육입니다. 그 다음에 경매실무교육은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하고자 하는 개업공개사가 받아야 되고요. 그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만 받습니다. 대표자만. 중개실무교육은 대표자만 받는 게 아니라 모든 임원, 사원, 전원 다 받았잖아요. 그러나 경매실무교육, 즉 매수신청 대리 실무교육은 대표자만 받습니다. 왜냐하면 대표자만 매수신청 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중개업무는 대표자가 아닌 소속공인계사도 중개업무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매수신청 대리는 오직 대표자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개업공인중개사 등에 대해서 실시합니다. 개업공개사 등, 등자 동그라미 하고 즉 보조원에 대해서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여야 하는 게 아니라 실시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교육 내용을 보겠습니다. 연수교육하고 중개실무교육 내용 두 개 비교하는 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연수교육을 보니까 법제도의 변경사항, 부동산 중개 및 경영실무, 직업윤리 등이고요. 중개실무교육은 법률지식, 중개 및 경영실무, 직업윤리 등입니다. 그래서 법률지식 밑줄 치시고요. 연수교육은 법제도의 변경사항 밑줄 치십시오. 요거 밑줄 친 것만 다르고 나머지는 다 똑같죠? 즉 연수교육은 2년에 한 번씩 실시하니까 법 개정된 사항을 꼭 강의를 해야 됩니다. 실무교육은 초보자들이니까 법률지식을 강의해야 됩니다. 차이점. 자, 그러면 또 시험에 다음 다섯 가지 교육 중에서 직업윤리가 교육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은 하면 답이 직업윤리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은 거래사고 예방교육 하나밖에 없죠. 나머지는 전부 직업윤리가 반드시 교육 내용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사기를 많이 쳤다는 이야기죠. 과거에. 그래서 직업윤리가 교육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타입니다. 교육 시간인데 연수교육은 교육시간, 예, 그럼 교육시간이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것은 하면 답이 뭡니까? 예, 교육시간 규정 없는 건 거래사고 예방교육입니다.
가장 짧은 것부터 볼까요? 예, 직무 교육은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입니다. 그 다음에 연수 교육은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입니다. 중개 실무 교육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긴 게 뭐냐 하면 매수 신청 대리 실무 교육은 예, 32시간 이상 44시간 이하가 되겠습니다. 교육 시간. 그 다음에 연수교육은 2개월 전까지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되고요.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10일 전까지 통지하면 됩니다. 예, 우리 그래서 이것도 핵심 비교정리 프린터 48번에 보면 통보사항 적어놨잖아요. 48번에 1, 2, 3번 밑줄 치놓으세요. 48번에 연수교육은 2개월 전까지,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10일 전까지, 정책심의원회 회의 개최는 7일 전까지 통보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교육 중에서 교육 안 받으면 처벌받는 것은 오로지 연수교육 하나밖에 없어요. 연수교육은 500만 원 이하이가 되고 나머지는 처벌 규정이 없어요. 처벌 규정이 없어도 사정교육은 사정교육을 안 받으면 개업을 못하고 취직을 못하겠죠? 알아서 찾아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정교육은 전부 유효기간이 1년입니다. 직무교육, 실무교육,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 유효기간 모두 1년입니다. 그래서 폐업하고 1년 안에 다시 개업하거나 다시 취직하려면 교육 안 받아도 됩니다. 1년 넘으면 다시 교육받아야 됩니다. 왜? 법이 거의 세법 같은 거 1년마다 바뀌잖아요. 해마다. 그래서 그만두고 1년 넘으면 다시 교육받아야 된다고요? 근데 1년 안 넘었으면 다시 취직하거나 다시 개업하거나 다시 매수신청대리 등록을 하더라도 교육 안 받아도 됩니다. 교육의 유효기간은 1년이다. 자, 그래서 249페이지 기출문제를 보면 틀린 것은 했는데 답만 보겠습니다. 2번 연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교육일시 장소를 관보에 공고한 후 대상자에게 통지하는 게 아니라 대상자에게 직접 2개월 전까지 통지해야 됩니다. 관보에 공고하지 않습니다. 기출문제입니다. 이런 식으로 시험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253페이지 벌칙. 벌칙도 단순히 암기하는 내용입니다. 시험에 두 문제는 평균 출제됩니다. 쉬었다가 253페이지 벌칙 하겠습니다. 문제 빨리 풀어보시기 바랍니다.